안녕하십니까.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천호신당입니다. 1년에 한번 조상님이 도와주는 달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? 1년에 한번 조상님이 도와주는 달은 이큰 달이라 그래서 10월 상달은 큰 달이란 뜻이에요. 10월 상달. 그리고 꽃피는 춘삼월. 그리고 핵곡식이 나오는 8월. 이럴 때가 조상이 가장 내가 힘도 강하고, 세다 그래야 되나, 기가. 이래서 내 자손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그 달이에요. 그 달. 그래서 제일 많이 공을 들이고, 조상님을 찾고 공을 들이는 게 3월달, 8월달, 10월달. 이때 가장 조상님 전에 이제 핵곡식이 나오면 이제 올리고 대접해드리고 또 꽃피는 춘삼월에 꽃필 때 이럴 때 발동을 가장 또 많이 하잖아요. 이러기 때문에 그때 많이 누르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힘이 있어서 도와줄 때가 그 달이에요. 1년에 10월 상달하고 꽃피는 춘삼월 핵곡식 나오는 8월.